산 높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화천이 찬바람 쌩 부는 겨울만 되면 떠들썩 떠들썩 하다는데요. 아,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아침 일찍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얼음 낚시하러 왔어요. 얼음 낚시? 예. 지금 빨리 안 들어가면 안 돼.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어, 입에서 김 나오는 거 봐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인파에 부지런 떨지 않으면 축제 구경도 못 할지니. 어, 모자 주세요. 산천아요. 아이, 산천어. 여기 화천에서 끝내주는 축제 행사 아닙니까? 매해 사람이 많더라고. 이날만 기다렸다. 얼음 낚시하고자 밤참 포기한 이들. 호기롭게 등장하고. 산천어가 잘 잡힌다는 명당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어, 일단 공항을 뚫어야 되네요. 이거 올려고 평일 휴가 내고 왔습니다. 아, 휴가 냈어요? 네. 끝났어. 깜짝 놀랐다. 산천어 다 내 거야. 전국 팔도 강시공들 모두 모였다. 엄마 아빠 따라온 꼬마 아이들도 신이 납니다. 되게 독특해요, 잡는 게.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떡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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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옆에서. 잡았어. 와, 대박이다. 이야, 월척이요. 제철마다 오동통한 산천어. 드디어 모습을 보이는데요. 와, 정말 기분 최고인데요. 주로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산천어. 의외로 공격적이라 인조미끼를 잘만 흔들어주면 쉽게 잡힌다는 사실 아셨나요? 제가 잡았습니다. 맛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월척의 기쁨. 자,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주셨어요. 여기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 한 처음에 오픈했을 때 와봤어요. 지오디에? 그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왜냐면 얼음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강태공들과 산천어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간절해요. 어, 왜 머리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이래야 산천어가 잘 보여요. 어? 아드님이랑 둘 다 이러고 있으니까. 오! 오, 나왔다! 오, 잡았어? 바로 올라와요. 여기 산천어가 있으면 그냥 물기를 가로로 꽉 누르면 저가 당기면 돼요. 아, 전문가예요. 어, 잡았다! 어, 나왔다, 또. 아! 놓친 거야. 아! 아, 제발. 물었었나 보다. 아,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혀요? 나만 피해가. 강태공들의 활약으로 산천어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할 때쯤 나타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천어 방류팀인데요. 이번 축제를 위해 확보된 산천어만 200톤. 무려 80만 마리가 넘다 보니 또 꿈과 희망을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물건 공급아 나 잡아가시오. 때로 몰리는 장관 연출합니다. 한 번에 한 1톤 정도씩 지금 6차례 놓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골고루 손맛을 보셔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못 기다리겠다. 짜릿한 손맛 원한다면 맨손잡이 체험도 있습니다. 반팔에 오, 주관 반사! 준비 출발! 어떡해. 영화로 뚝 떨어진 날씨에 여기저기서 곡소리 울려 퍼지고 차디찬 물에 손 넣어보지만 놓치기 일쑤. 쉽지 않네요. 오, 잡았다. 어? 잡은 산천어는 위도단에 넣고 나와야만 잡은 것으로 인정하니 한 마리 잡아 아래옷에도 넣고 내옷에도 한가득. 너무 좋아. 산천어 입에 물고 나오기까지. 오, 좋고.